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난달 중단했던 울산페이가 부활합니다. 울산시가 내일부터 할인율을 5% 줄여 다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울산페이 발행은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공백기가 있을 전망입니다. 윤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울산페이 발행이 재개됩니다. 지난달 4일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지만 울산시가 추경 예산 19억 4,500만 원을 확보해 다시 발행하는 겁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 원으로 갔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이던 할인율은 5%로 줄였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한 19억여 원이 소진되면 다시 중단됩니다. 5%라도 우리 집안 셋씩은 할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만 집에 있으면 은 그래도 뭐 20만 원씩 저번에 해놔요. 그렇죠. 60만 원 한복에 해놔놓으면. 이제 울산페이 이용자들의 관심은 내년에도 울산페이 발행이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울산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울산시는 소상공인과 시민 의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내년에도 발행할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당장 발행하긴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정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울산시가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울산페이를 발행하더라도 할인율은 낮아지고 시기는 3, 4월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